안녕하세요. 로트자이언츠 킬링포터입니다. 킬링포터의 100초 리뷰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사직구장 먹거리 편입니다. 여러분, 와우! 지금까지 제품 언박싱을 했다면 이번에는 먹방싱을 할 건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주실링 가이드 시작합니다. 이게 삼겹살이에요. 야구장 삼겹살! 와우! 딱 쌈부터 싸볼게요. 이게 쌈 싸는 데만 5초가 넘을 것 같은데 이 삼겹살이 뜨끈하거든요. 그 비법이 바로 이 밑에 있는 핫팩이에요. 여러분, 핫팩! 이거 다 먹고 빨리 먹으신 분은 추운 날 핫팩으로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치 센스 보소, 볶음 김치예요. 여기다가 고추 좋아하시면 고추, 아니면 명이나물도, 저 진짜 명이나물 좋아하는데 명이나물도 있거든요. 이거 먹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 시간도 없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파는데 전준우 선수랑 송승준 선수의 옛날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두 선수도 인정하는 삼겹살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이렇게 맛있네, 먹는데. 삼겹살은 계속 뜨끈하고요. 또 얇아서 입에 녹아요, 녹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나는 미테르니다, 나는 한국인, 한국 사람 이거면 삼겹살 냉큼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안 싸? 바로 옆에 추운 날 먹는 거인볼 만둣국이 있어요, 여러분. 동글동글한 거 봐. 이게 진짜 거인볼이라고 하는데 살짝 갈매기알 같기도 하고 메추리알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안 퍼지기로 유명해요. 뭐 벌써 7초 남았어요? 미쳤어요? 이거 뭐예요? 와우! 여러분 그냥 먹방 할게요. 이 거인볼 만둣국 여러분 100초에 안에 못할 걸 잘 알고 있었잖아요. 저 쌈 싸는 데만 30초 걸렸어요. 추운 날에 먹으면 진짜 몸이 스르르르 막 녹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할게요. 아시죠? 주제 스타일 갈매기 세트 갈게요. 이건 대표적이어서 쫄쫄해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가 잘했다. 소스가 너무 맛있다. 새우 좋아하니까 새우도 새우가 쫄깃쫄깃해요. 마늘 먹고 사람 돼야 되는데 전 마늘 안 먹어서 염증이 고소하고 담백하대. 서비스로 롱 닭꼬치 주셨어요. 롱 닭꼬치. 제 팔뚝만이 엄청 길어요. 얘가 길어졌어. 옥수수스. 깡냉이스. 바다가 쫙 발려있고 여기 치즈 숟가락까지 슬슬슬 뿌려가지고 갈매기 세트.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단돈 만원. 와우! 이모님이 은행도 챙겨주셨네? 여러분 BBQ 아시죠? BBQ에서 피쉬앤칩스가 나와요. 이게 대박이에요. 오징어 입, 입징어라고 하는데 이게 쫀득쫀득하고 막 쫄깃쫄깃한 맛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부터 먹어볼게요. 이게 소스가 있거든요?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다. 이 밑에 깔려있는 게 포장이 아니야. 감자튀김. 튀김, 해초필스에 찹찹. 치킨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고민되실 때는 반반 세트 무조건인 거 아시죠? What's this? Cheese. 치즈를 솔솔솔솔솔솔솔. 비비 소스랑 시크릿 양념치킨 소스를 같이 뿌려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오로지 리얼 치즈를 한번 먹어볼게요. 순살이 튀김옷이 진짜 얇게 돼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들리세요? 물고기가 내 안에 들어왔다. 파닥파닥 거리는데 영국 런던에 저녁에 테라스에 딱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맥주 한잔 먹으면서 손이 딱 가는 딱 그런 맛? 딱 그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새우로 거예요. 우리 롯데자이언츠 직원분이 MD 추천 스타일로 이거 추천하는 거라서 한번 먹어봤는데 리얼 맛집 JMT 인정입니다. 이 세상에 디저트가 천지 빛깔이지만 사직구장에만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도라에몽. 여러분 또 도라에몽이에요. 친구야 친구야. 젤리만 주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달달우리 한 개 너무 맛있어 보인다. 도라에몽 물량을 머리 미안해. 진짜 안 먹을 것 같아. 진짜 안 먹을 것 같아. 타코야키 한번 먹어볼게요. 타코야키 진리. 디저트로 이렇게 정말 롯데 슈퍼에서 산 롯데 휴지 좀 한번 쓰고요. 디저트까지 완벽 클리어했습니다. 여러분 사직구장에 이렇게 많은 먹거리가 있는데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시라면 한번 싹 둘러보시고 제일 맛있는 거 딱 하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이거 먹느라 힘들었어요. 백초 이거 하나 먹는데 백초 걸렸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너무 맛있어. 이 맛있는 거 보러 사직구장 오시고요. 이게 반응이 좋고도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2편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배불러.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오징어 사실 너무 먹고 싶어서 오징어 입이 계속 있어가지고 쫄깃쫄깃하게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MG 추천 할만하네. 그냥 이거 가져가도 돼요? 네, 다 드시면 돼요. 다 드셔도 돼요? 아싸, 저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네. 오늘 회식 이걸로 합시다, 우리.